인사를 오늘 갑니다. 난리도 아닌 상황입니다. 이 옷무덤 보이시죠? 조식 서비스가 있어요. 대박이죠? 이게 진짜 체리예요. 체리. 체리 컬러잖아. 진짜 완전 쫀쫀해요,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오늘이 이사 당일입니다. 이사 가는 날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이삿짐 센터 이제 분들이 오셔갖고 여기를 포장 이사를 해주실 거예요. 바로 옆 건물로 이동을 하는 거여서 막 엄청 오래 걸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사 날이니만큼 굉장히 정신없고 복잡하고 그런 하루가 될 거를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덕후룸 층이 있는 그 복층집 있죠? 거기는 저의 본가입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저랑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가 지금 이 공간에는 2년 전에 이사를 왔고요. 그래서 그 덕후룸 공간을 이사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언니 이사하셨어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거기는 이제 본가 그대로 있어요, 그 집은. 그래서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독립을 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작업실을 꾸려서 작업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업방에서 제가 작년 연말에 했던 그 개인전 전시 작품들이 탄생을 했던 거예요. 요 작업 공간에서. 근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큰 대형 작업도 많이 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걸 제가 너무 크게 느껴서 이번에 좀 더 넓은 공간, 좋은 공간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작업실 겸 저 헤이즐의 독립 공간을 이사를 가는 거다. 그렇게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가끔씩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그 본가도 이제 갈 때마다 촬영을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겠어요. 너무 그 집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이삿날. 그래서 진짜 난장판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여기를 좀 깨끗하게 치워주긴 했는데 그 짐들이 다 저렇게 옷무더기로 올라가 있어요. 구성이가 좀 있으면 올 거라서 이건 구성이 짐이고 이런 공간에서 제가 작업을 탄생시켰네요, 여러분. 여기 진짜 한강 전망이 짱인데 쫙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저쪽이. 근데 오늘 비가 오고 날이 흐려갖고 잘 보이질 않네요. 이거는 제가 미리 짐 싸놓은 거고요. 이쪽 공간도 이렇게 오면은 침대 이제 커버 걷어갈 거고 저기 안에 미어 터질 정도로 지금 옷이 쌓여있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다 장난 아니죠? 신발장 안도 다 비워야 되고 여기서 작업도 많이 했고 다양한 재밌는 일도 많이 있었고 추억이 많이 깃들어져 있는 공간이에요. 저는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작업을 탄생시키고 더 좋은 퀄리티의 촬영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사를 오늘 갑니다! 마침 오셨나보다. 이삿짐 센터가 와서 지금 짐을 싸주고 있어요. 너무 민낯을 다 보여드리는 기분이어갖고 짠! 힘이 하나도 없어. 7시 21분에 모든 공간이 다 싹싹 비워졌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이었는데 제가 짐을 하고 많아서 그렇게 좁은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이제 저 야경을 볼 수 있어요. 이사하는 집에서 봐요, 여러분. 한숨만 나오고 말이 잘 안 떨어지네. 어젯밤에 이사를 했는데 전 작업실에서 짐 빼는 장면만 아마 제가 보여드리고 여기에 이사 와서 정리하고 뭐하고 하는 거를 제가 이어서 아마 촬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와서 너무 진짜 너무 기가 빨리는 거야. 기력이 완전 소진이 돼서 촬영이고 뭐고 할 그런 기운이 없는 거예요. 와, 이사라는 게 진짜 맞아 이렇게 힘든 거였지라고 이번에 다시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완전 기절한 다음에 일어나서 일단 조금 그래도 사람 사는 곳처럼 보이게끔 어느 정도 그냥 조금 모양새를 갖췄다고 하기도 뭐하다. 있는 짐 한해서 조금 모양새를 갖추는 일을 살짝 해봤고요. 근데 뭐 그 작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저희 집에 가구랑 전자제품이 지금 하나도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소파 아직 사지도 않았어요. 가장 시급한 게 냉장고랑 지금 TV가 없어요. 옷 드레스룸을 빼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시스템 옷장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난리도 아닌 상황입니다. 꼼꼼히 보여드리는 거는 정식으로 이제 집을 소개하는 그 영상으로 다시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 저의 집 상황을 대충이나마 조금이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텅텅 비어있는 저의 거실 공간인데요. 저 소파를 처분을 하고 큰 소파를 들여놓을 생각이고요. 지금 저쪽은 지금 블라인드를 살짝 쳐놨고 저쪽에도 창이 이렇게 쭉 나져있기는 한데 안에 불을 다 끄면은 밖에 야경이 예쁘게 차르르 보여요. 근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룸투어에서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 집에서 못했던 빨래를 부랴부랴 일단 해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복도를 가볼까요? 아 진짜 지금 이 방이 엄청 시급해요. 오마이갓 이 온모던 보이시죠? 원래 이 방이 저의 작업실이 될 방이에요. 그래서 좀 작은 소규모의 작업들은 이제 이 방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일단 제 짐 옷이 갈 곳을 잃어서 여기에 놔뒀어요. 와 이 돗대기샷 같은 이거 어떡하면 좋아. 제가 여기다 옷을 놔둔 이유가 드레스룸이 될 옆방이 있는데 그 방에다 얘네를 놔두면 시스템장 들어올 때 또 이걸 다시 빼야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되겠죠 뭐. 어쨌든 여기는 저의 작업방이 될 공간이고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조그만 팬트리가 있는데 여기는 팬트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가방이랑 액세서리, 모자 이런 것들을 놔둘 수 있는 그런 세컨 드레스룸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드레스룸이 될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옷이 있는데 이거는 구성의 옷이에요. 구성의 옷이 내일 아마 저쪽 안방 드레스룸 쪽으로 가서 정리가 될 예정이라서 여기가 이제 싹 치워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시스템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이 될 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게스트룸 화장실로 사용될 것 같은 세컨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오면은 여긴 신발장입니다. 신발장도 아직 와 완전 난리 난 상태여서 정리가 안 된 상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안방이에요. 안방도 지금 심각해요. 여기 안방 안에 화장실이 하나가 더 이렇게 있는데 진짜 지지하다. 큰일 났다. 여기도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침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히든 드레스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숨겨진 공간들이 조금 조금씩 있어서 그게 좋더라고요. 이제 이쪽 드레스룸을 아마 구성이가 다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쓱 훑어봤고요. 빨리 좀 정리를 해서 빨리 저 작업에 좀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좀 큰 대형 작업들은 여기 이제 거실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크게 펴놓고 내 마음대로 그냥 붙지 샥샥샥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 공간을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부엌도 보시면 저 냉장고 자리가 뻥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 냉장고가 지금 너무 시급해요. 냉장고가 없어요. 요 TV는 사실 안방이랑 그리고 제가 작업할 때 작업방을 이렇게 좀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사용할 TV여갖고 이쪽에 TV 하나를 더 이렇게 들여놓을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대충이라도 어떤 모양새의 이사 온 집인지를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저는 정신없는 내일을 위해서 얼굴 딱 씻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을 또 준비를 하려고요. 아 그리고 여기 아파트에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입주할 때 한번 그냥 쓱 설명만 듣고 아직 다 가보질 않아서 내일부터 좀 하나하나씩 가보려고요. 제일 신기했던 게 조식 서비스가 있어요. 대박이죠? 무슨 호텔 마냥 뷔페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입주자 한해서 이제 그렇게 조식을 먹을 수 있는 조식 서비스가 되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 뭐 헬스장도 있고 뭐 사우나도 있고 북카페, 뭐 골프장 막 별게 다 있대요. 제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이용할 곳은 아마도 조식 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일은 그곳을 좀 조식 서비스를 한번 경험을 해보러 내려가 볼 생각입니다. 신기한 것 같아요. 살기 편한 곳인 것 같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씻으러 가볼게요. 진짜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너무 막 이사 준비 때문에 개고생을 했더니 그리고 먼지 완전 뒤집었었더니 막 불긋불긋 막 올라오거든요? 이거 이럴 때 딱 방심하고 제대로 세안 안 하고 제대로 스킨케어 안 해주면은 바로 피부 망하는 거 아시죠? 거기다 또 피로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관리를 잘 해줘야 돼. 잘 씻는 헤이즐이 됩시다. 씻으러 가볼까요? 씻어봤고
이렇게 토너 한번 발라줬고 이제 앰플을 발라줄 거예요. 여기서 잠깐 타임. 제가 진짜로 사용해보고 싶었던 제품을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지금 꾸준히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호기심 때문에 더 써보게 됐던 제품이긴 해요. 근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바로 어떤 제품이냐면은 짜잔! 요거예요. 너무 예쁘죠? 비비드로 체리 콜라겐 퍼밍 캡슐 앰플이라는 제품이에요. 짜잔! 근데 왜 이 친구를 진짜 써보고 싶었냐면은 그 체리 콜라겐이라는 게 너무 흥미를 유발을 하더라고요. 저 솔직히 이렇게 7년, 8년 하면서 체리 콜라겐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옛날부터 너무 써보고 싶었는데 그 써보고 나니까 어우 기능성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요 컬러감도 그렇고 약간 매니큐어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그냥 화장대에 올려놓기만 해도 괜시리 되게 예뻐 보이고 약간 소품처럼 보이고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피부가 점점 조여오고 있는데 이제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나이가 어쨌든 한 살 한 살 들어가니까 이제 탄력이랑 주름은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탄력과 주름에 진짜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랑 주름은 너무 당연한 거고 광채까지 같이 얻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진짜 제형 이 컬러가 이게 진짜 체리예요. 체리 컬러잖아. 너무 특이하고 재밌는 것 같아.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제품이 흡수 빠른 300달톤 초저분자 체리 콜라겐이 피부 깊숙이 침투를 해서 피부 탄력을 개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콜라겐인데 콜라겐 하면 끈적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얘는 끈적임이 없어요. 끈적임이 없는 포뮬러라서 피부에 굉장히 쫀쫀하게 흡수되는 이 반전 텍스처거든요. 보이시죠, 여러분? 진짜 바로 이렇게 쫀쫀하게 흡수가 돼요. 저는 이렇게 미간, 눈가, 팔자 이렇게 세 부분은 제가 정말 꼼꼼히 발라주는 편인데 이렇게 3대 주름을 케어해주는 저자극 안티에이징 앰플이에요. 제가 되게 적은 양으로도 엄청 쫀쫀하게 발리거든요. 지금 여기 한 방울, 여기 한 방울, 여기 한 방울 한 다음에 눈가, 팔자, 그리고 미간 부분 이렇게 같이 롤링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줘봤어요. 진짜 완전 쫀쫀해요, 지금. 탄력감 장난 아니야. 이게 굉장히 좀 생소해 보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생소해서 찾아봤거든요.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닥터지 아시죠? 그 닥터지로 유명한 고운세상 코스메틱 브랜드의 이게 세컨 브랜드예요. 제가 진짜 평상시에 선크림도 그렇고 닥터지 제품을 진짜 사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의 세컨 브랜드라고 하니까 더 뭔가 믿음과 신뢰가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클린 뷰티지만 효과가 선명한 기능성 클린 뷰티 브랜드입니다. 짜잔! 제가 너무너무 사용해보고 싶었던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비비드로 제품을 올리브영에서 런칭 기념을 해서 무려 30%나 할인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할인 좀 듬뿍듬뿍 할 때 요 타이밍에 득템해서 데려가세요. 그리고 요거 사용해본 다음에 이제 리뷰 작성을 하고 이제 인증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올리브영에서 무려 5,000원 상품권을 또 증정을 해드린다고 해요. 대박이죠. 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비비드로. 요즘 이거 유행이던데?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스킨케어도 다 했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조식을 먹으러 한번 내려가 보겠어. 과연 얼마나 괜찮은 퀄리티의 조식인지 좀 기대가 됩니다. 굿모닝. 이사 온 집에서의 첫 끼를 먹으러 갑니다. 짜잔. 오늘은 비가 와요. 옆동에 조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너무 기대된다구.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오네. 오늘의 조중식 메뉴 요렇게 된대요. 맛있겠다. 여기가 조식 먹는 곳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대박이죠? 여기서 조식을 먹을 수 있어. 여기서 조식을 먹을 거예요.
태어난 거야? 잠금. 돌려서. 자기 작곡박 좋아해? 좋아하지. 자기 것도 퍼줘? 난 그냥 흰쌀밥. 뭐 안 사면서 갑자기 어이없어. 코다리 시리기찜? 나는 한 덩어리면 충분할 듯? 이건 뭘까? 소고기 먹고 하나로 나눠 먹어. 국물 많이 퍼주세요. 좋아 좋아. 팥죽도 있어. 컵개차. 밖에 정원을 보면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집으로. 역동에서 역동으로 건너가기. 나왔다.